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셔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겠죠. 아, 나 가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키토 인아웃 반복될 텐데 괜찮을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키토 인아웃에 대해서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던데요. 오늘 3분 로피셜의 주제는 키토 인아웃을 반복하게 됐을 때 몸에 안 좋은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키토 인아웃 자체는 건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탄수인인 시절에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 지방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됐을 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탄수화물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우리 몸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고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토 인아웃이 된다고 해가지고 두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었다가 케톤이었다가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몸 자체가 되게 안 좋아지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시지는 말고요. 다만 하나 걱정인 것은 키토 인아웃이 반복된다는 점은 우리가 치팅을 그만큼 자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팅을 많이 하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의 컨디션과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정제 탄수화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런 키토식의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키토 인아웃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키토 인아웃이 반복되는 그 상황, 치팅을 자주 하고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이나 아니면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키토 인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크게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3분 로피셜이었고요. 다음에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키토 인아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저 뭐니 저거 지금? 뭐야 저거? 다시 할게.